그때 1, 2, 3, 4까지 풀고 이제 5번부터 풀 차례입니다. 였습니다. 자, 수동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5번 문제.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점이 있네. 그렇죠? by 행위자죠. 그렇죠? 그럼 by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인포머티브 할 때야, 인포머티브 하지 않을 때야. 하지 않을 때. 그렇죠. 인포머티브 하지 않을 때죠. 인포머티브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는. 그렇죠. 어떤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을 때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이 문제. 아, 그렇죠. 어떤 경우가? 아, 이거 뭐할 때? 이 문법의 대부분 수동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뻔한 행위라고, 행위자라고 할수 있겠죠. 뻔한 행위자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법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Your pen was found. 끊어 읽게 보면 누가 뭐 했다? Your pen was found. 누구야, 이게? By my sister. 생략할 수 없죠. 그니까. 그 다음에 the truck was driven. The truck이 driven 되었다. By Helen. Helen에 의해서 생략할 수 없죠. The robot is made. 로봇이 made 되어진다. Where? In Korea. 한국에서. 누구에 의해? By them. 그들에 의해. 생략할 수 있죠. 그쵸? 여기 by them은 그냥 한국에서 로봇이 만들어집니다 했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쵸? 한국에서 만들어지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만들겠습니까? 아니겠죠. 한국인들 이런 뜻이니까 인포머티브 하지 않죠. 그쵸?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The singer is loved. 그 가수가 뭐 받는다? 사랑받는다. By teenager. 누구에 의해서? Teenage 10대들에 의해서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10대에게 인기가 있는 가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ed was introduced. Ted가 뭐 당했다? 그래서 Ted가 소개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소개당했죠. 누구에게? To us. 우리들에게. 누구에 의해? by 세진. 세진에 의해서 생략할 수 없네요. 자, 그러면 능동태로 가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준비됐죠? 1번 문장 능동태로 바꾸면? My sister found the earth. 그렇죠.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my sister가 뭐 했다? 과거에 found 했다. 무엇을? Your pen을. 됐고. 그 다음에 The truck was driven by Helen. 그 트럭이 운전되어졌다, 몰아졌다 이 말이죠. 헬렌에 의해서. 그러면 헬렌이 언제 운전했다? 그렇죠. 헬렌이 과거에 운전했다. 조금 헬렌이 과거에 운전했다. 뭐라고요? 헬렌? 그렇죠. Drove the truck. 하면 되겠죠. Helen drove the truck. 됐습니까? 오케이. 틀릴까봐 저말안 하는 게더안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robot is made in Korea by them을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언제 뭐 한다? 그들이 무슨 시제에 만듭니까? 그렇죠. Is made니까 그렇죠?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죠. 그럼 그들이 현재 만든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는데요. 그들이 현재 만든다. They make 무엇을? This robot을. 그 다음에 in Korea 붙이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 10대들이 언제 좋아합니까? 현재 좋아하는 거죠. 그럼 10대들이 현재 좋아한다. Teenagers love 무엇을? The singer 되겠죠? 그 다음에 소개한 건 누구야? 5번 문장 소개한 건 세진이죠. 그럼 세진이가 무슨 시제에 소개했어? 과거 시제에 소개했다죠. 그럼 세진이가 과거에 소개했다. 그래서 세진 introduced. 그다음에 뭐 오면 될까? 그렇죠. Ted 오면 되겠죠. 그다음에 to us 하면 되겠죠. 세진 introduced Ted to us. 오케이. 그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을 알맞은 형태로 골라라 했네요. 그래서 일단 A하고 B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Who painted the Mona Lisa?라고 했더니 It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했죠. 그래서 질문의 뜻은 누가 뭐 했니? 누가 그렸니? 무엇을? The 모나리자를. 그렇죠. 모나리자는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습니까? 이런 얘기죠. 누가 모나리자를 그렸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린답니까? 아니죠. 그렇죠. It이 뭐 대신 왔으니까. 그렇죠. The 모나리자 대신 왔죠. 그럼 모나리자가 페인트를 해, 페인트를 당해.
그러니까 모나리자하고 페인트라는 동사의 관계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렇죠. 그러면 모나리자가 그려졌는데 무슨 시제에 그려졌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은 과거에 그려졌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것은 과거에 그려졌다. It was painted. 누구에 의해? By Leonardo da Vinci. 그렇습니까? 자, 이 문장 다시 돌아가서. 됐습니까? Who painted the Mona Lisa를 the Mona Lisa를 주어로 똑같은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바로가기 힘들면 자 Mona Lisa를 주어로 바꿔보자는 얘기는 우리말로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되도록 바꿔라? 그렇죠. Mona Lisa는 누구에 의해 뭐해졌니? 그려졌니? 이거 만들어보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모나리자는 그려졌니? 이것부터 있어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모나리자 그려졌니? 만들기 힘들면 모나리자는 그려졌다? 부터 만들어볼까요? 모나리자가 그려졌다. 그쵸. The Mona Lisa was painted.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주어 동사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는 평소문이 아니고 의문문이니까. 그쵸? 그럼 모나리자가 그려졌다 말고 모나리자가 그려졌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as the Mona Lisa painted? 그렇죠. Was it painted 하면 되는 거죠. Was the Mona Lisa painted?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 By whom? 근데 이 문장이 무슨 문이니까? 의문문이니까 이런 배치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배치는 뭐다? 그렇죠. Who was the Mona Lisa painted by 하면 되는 거죠. 또는 whom was the Mona Lisa painted by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것은 누구에 의해 이거 it으로 귀찮으니까 바꿔서 그것은 누구에 의해 그렸니? Whom was it painted by? Whom was it painted by? Who was it painted by? It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Leonardo DiCaprio라고 됐습니까? 또 7번도 대화입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Who will help me move the chair? 이랬죠? Who will help me move the chair?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여기에 형광펜 눈에서 발사됐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Who will help me move the chair? 그랬더니 You help by 세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 말은 너는 도와준다가 아니고 이 부분이 틀렸죠. 너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죠. 그래서 넌 도움 받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 세호에 의해 이 말이죠. 그럼 넌 도움 받을 것이다는 뭐겠어요? 넌 도움 당할 것이다. You will be helped 해야 되겠죠. You will be helped. 자, 7번에는 어떤 제목을 붙여줘야 되겠는데 이런 거 우리가 포커스 제목이 뭐였더라? Will be helped. 이거 포커스 제목이 뭐 있는 뭐? 그렇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였죠. 그렇습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뭐가 와야 되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이니까 그렇죠. 조동사 be 그 다음에 PP형 됐습니까? 뭐뭐 되어진다 앞에 will 붙었으니까 뭐뭐 되어질 것이다. will be help 도움을 받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형광펜 칠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칠했죠 내가? 그렇죠. 얘 때문에 칠해놓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뭐 좀 더 할 얘기 없어? 이게 답입니까? 그렇죠. 준사역 동사라고 얘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렇죠? 준사역 동사다. 그러면 또 저 얘기할 그렇죠. 여기에 뭐 해도 된다? To move 해도 된다. 됐습니까? 구조가 뭐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Help A 동사 원형 또는 help A to do 또는 help A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해도 되고 A가 뭐뭐 하는 도와주다. doing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데 뭐하러 도와줍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추가적으로 I를 주어로 바꿉니다. I를 주어로. 이 질문은 나는 누구에 의해서 뭐 하는 것을 그 의자 옮기는 것을 도움 받을까요? 이거 만드나 말이죠. 그렇죠. 나는 누구에 의해 나는 뭐 할까? 나는 뭐 할까? 도움 받을 것인가? 이거죠? 붙어있을 거 나는 도움 받을 것인가요? 이거죠?
나는 도움 받을 것인가요? 만들기 힘들면 나는 도움 받을 것이다부터 만든 다음에 걔를 조물딱조물딱 해주면 묻는 말로 바뀌죠? 그쵸? 그러면 나는 도움 받을 것이다는 거예요. 나는 도움 받을 것이다. I will be helped.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나는 도움 받을까요? 그렇죠. Will I be helped? 하면 되겠죠. 난 도움 받을 것인가요? Will I be helped? 그러면 나머지 애들 누구에 의해? By whom? 그 다음에 그 의자 옮기는 거? To move the chair. 하고 이제 제대로 놀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묻는 말이니까 뭐? 그리고? 뭐가 이상해졌어. 뭐야 너. 컨트롤 Z가 왜 안 먹혀. 아이씨. 0. 야 너 어디서 온 거야? 너 좀 비켜봐. 아 너 따로 나갔냐? 너 따로 나가고 지랄이야. 'Whom will I be helped to move the chair b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누구에 의해서 그 의자 운반하는 걸 도움을 받을까? 'Whom will I be helped to move the chair?' 됐습니까? By whom? 예, by whom 해도 됩니다. By whom으로 시작해도 돼요. By whom will I be helped to move the chair?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하죠.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 helped가 사용됐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안 되죠.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거 뭐하고 같이 배웠냐면 그쵸. 이거 무슨 뜻이야? I had him studying at French. 뭔 뜻이에요? 그쵸. 이거 시켰다 뜻이죠, 이거. 그쵸? 나는 시켰다. 누구에게 뭐 하? 그에게 프랑스어 공부하?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누구를 주어로 바꿀 수 있지? 그쵸. 힘을 주어로 바꾸면 그는 명령 받았다 이거죠. 무슨 시제에 명령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는 명령받았습니다. He was had. 그렇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는 명령받았으니까 무엇을 명령받았습니까? 프랑스어 공부하는 것. 그래서 study French가 아니고 뭘 해야 된다? To 그렇죠. To study French 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By me. 됐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얘는 뭐지만 얘는 그것도 사역동사지만 얘는 무슨 시다?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사역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원형 부정사 to 없는 녀석이 왔었는데 여기는 to 있는 녀석이 와야 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to를 꼭 써줘야 된단 말이야. 안 쓰면 틀린단 말이지. 어? help네? 어? help 이 준사역 동사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동사가 아니고 비동사 뒤에 무슨 시다? 어떤 시다? 됐습니까? 잘 기억하고 있네. 시간 많이 지났는데. 대단한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8번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됐습니까? 내가 heard 했네요. 그렇죠. 무엇을 heard 했습니까? bird를 heard 했죠. 새를 들었죠. 새를 들은 건 아니고. 새가 뭐 하는 거? 노래하? 어디에서? 창가에서. 나는 창가에서 새가 노래하? 들었다. 얘 뭐니까, 그러니까 이 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얘는 이 꼬라지냐? 어? 이거? 무슨 시제야? 헐드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어?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안 이루어졌네?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졌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이거 틀렸다 그러면서 뭐 어떤 애들은 아, 난 영어 공부 좀 했어. 이 시제 일치가 안 됐어. 이거 싱의 과거형 나 알아. 싱이야. 이 지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뭐 없는 뭐의 원형 to 없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 원형 부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지 시제 일치 따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뭐기 때문에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어 하는 행동을 자 이게 지각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 하는 행동을 두 가지 방법으로 조건이 있죠. 얘가 이걸 할 때입니다. 얘와 얘의 관계가 뭐일 때
얘가 이거를 하는 능동의 관계일 때 뭐 또는 뭐로 할 수 있다 동사의 원형 또는 아니죠. 그렇죠. singing이죠, singing. 그렇죠. 노래하고 있는 중에. 그리고 얘는 뭐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동명사가 아닌데 수많은 학생들이 얘를 여기 뒤에 sing도 되고 singing도 되는데 이 singing이 동명사냐 현재분사라고 물어보면 막 수많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동명사라고 잘못 얘기한다. 왜? 얘를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들었다. 새가 창가에서 노래하는 것을 동명사네.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문사고.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했어.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기로? 나는 들었다. 창가에서 그렇죠. 노래하고 있는 새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쭉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얘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면 수동태는 문장의 능동태에 뭐가 주어되는 거다?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럼 목적어 새가 어떤 뭐 영어스럽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들음 당했다 이 말이죠. 새가 들음 당했다. A bird was heard. 뭐하는 건? To sing. 와야 되는 거죠. By the window, by me.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7번 풀이하면서 했던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능동태일 때는 여기에 동사원형이 와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걸 수동태로 바꿨을 때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므로 형용사에 불과하므로 여기는 원래대로 노래하는 것이라는 투부정사의 무슨 정법으로 써야 된다? 명사정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9번입니다. They asked me to attend the meeting. 오케이, attend, 반갑죠? 그렇죠? attend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참석하다죠. 그렇죠? 전체적인 거, 뭐, 중요한 부분들 밑줄, 뭐, 형광펜 취해보면 이런 구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sk는 절대로 물어보다가 아니죠, 이건. 그렇죠? 이런 구조일 때. 여기에 ask의 뜻은 요청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가 뭐고, ask A to do. 그리고 무슨 뜻이다?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요청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tend의 뜻이 뭐니까? attend the meeting의 뜻이 뭐니까? 회의에 참석하나. 그들이 나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목적어가 뭡니까? They asked me to attend the meeting의 목적어는 뭐니까? me니까 me를 주어로 하는 능동 아니 수동태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요청 받았다. 무슨 시제에 요청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요청 받았다고 지금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I was asked. 하면 되겠죠. I was asked. 무엇을 to attend the meeting 하는 것을. 누구에 의해? By them.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ask A to do는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문법이죠. 이거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때 했던 것을 뭐로 바꿨을 때? 수동태로 바꿨을 때 나는 요청받았다 to attend the meeting 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attend 보면 이제 attend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뭐 좀 더 얘기하던 거 뭐 기억 안 나나요? 뭐 여러 가지가 기억날 거야. attend 나오면 얘기한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attend의 같은 말이 뭐였더라? 그렇지. Be present at였죠. Be present at. 그렇죠? 같은 말은 be present at이다. 선물을 왜 써요, 선생님? 선물이 아니고 출석한이라 뜻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얘 반대말도 쭉 갔죠. Be present at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miss도 되고요. miss도 되고. be present as, 뭐, miss도 되고. be, 그렇죠. be absent from. be present at, be absent from. miss하고 be absent from 같고, be present at과 attend 같고. attend는 동사야. 그러니까 be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present는 형용사입니다. absent도 형용사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얘들은 be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먼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합니다.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된다 안 된다. 조금은 연달아서 나오는 얘기하면 여기다 s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그렇죠. 비짓 코리아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다. 그렇지. Enter the room이죠.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프라블럼을 토론하다. 그 그렇지. 뭔가 나올래다가 저 discuss the problem이죠. Discuss the problem. 나랑 결혼해줘. Marry me, marry with me 아니죠. 자, 지금 한 문법의 제목은 뭐냐? 제목은 이겁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차타동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 없는데 전치사 넣고 싶은 애들. Visit to Korea 아닙니다. Visit Korea죠. Enter into the room 막 하고 싶죠. Enter the room입니다. Discuss about the problem 아닙니다. Discuss the problem. 그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나도 여러분들 중학교 할 때, 아씨,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막 짜증나, 선생님 막 얘기해주면. 선생님, 뭐, 이거, 야, 이거 싫습니다. 아, 이거 알아야 돼. 외워야 돼. 아쉽다. 손만 짜증나, 이거. 그쵸? 외우고 한두 개도 안 했네. 그쵸? 기반 외워야 돼. 그래서 국보가, 그래도 뭐, 결국은 외웠으니까 내가 수업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방법은? 얘를 잘 하는 방법은 attend the meeting, marry me,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visit Korea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attend the meeting. 알겠습니까?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돼. attend the meeting. 알겠습니까? discuss the problem. 알겠습니까? 얘가 하는 학문이야, 영어는. 알겠습니까? 얘랑 얘가 하는 학문이야, 영어는. 알겠습니까?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visit Korea, marry me, attend the meeting. 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어텐드 나온 김에 뭔가 좀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봤고요. 그 다음에 10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자, 10번. 제목이 뭐예요? 이거 문제 딱 보니까. 그렇죠. 수거라고도 하고, 뭘 쓰지 않는 경우 수동태인데, 뭘 쓰지 않는 경우? 바이를 쓰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the glass is filled. With water고, Mary is satisfied with her school uniform이죠. 오케이, 그래서 be filled with 뭐 be full of 이거 진짜 중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안 변하네요. Be filled with, be full of, be satisfied with. 그다음에 여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해볼까요? 그렇죠. 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그렇죠. With도 쓰겠습니다. 근데 at.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with. 그러면 뭐뭐에 관심 갖고 있다 이거는 뭐 중1 때 했던 것도 be interested in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Be surprised at, 그렇죠. Be surprised at 됐습니까? 이런 것들 수거 나올 때마다 자꾸 입이 공부하는 겁니다. 입이 소리 내어서. 자, 이제 12번 넘어갑니다. 민규는 얼굴에 오늘 수업하기 싫어요 라고 써놓고 왔네요. 그쵸? 자,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쵸? 됐습니까? 뭐,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놀고 싶고 뭐 이런 거 다 아는데요. 됐습니까?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들 영어는, 뭐, 여러분들 혹시 스카이캐슬 뭐 이런 드라마 하는 것 같은데. 본 적 있나요? 스카이 캐슬. 봤어? 안 봤어? 뭐 그냥 뭐, 이, 스카이가 들어가니까 왠지 뭐, 하늘에 있는 성, 뭐 이런 건가? 스카이 캐슬 성이니까. 스카이가 이게 뭐, 서울대, 고려대, 뭐 연세대, 약자죠, 스카이가. 아, 이거 아파트 이름. 아, 그래요? 뭐, 그렇기도 한데, 아파트 이름이기도 한데 왜 하필이면 스카이겠냐 이 말이죠. 입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입시에 대한 얘기. 뭐 그 부분 막 진짜 저렇게 하나? 뭐 이런 사람들 나와요 막. 스카이반 어디죠? 스카이반? 스카이반은 저기 뭐야? 현일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경부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사실은 그걸 좀 못하게 해. 교육적 차별, 사실 차별받는 거잖아. 옛날에 한참 그게 심할 때 어느 정도까지 차별했는지 알아? 그 스카이만 애들은 내신을 잘 따야 되잖아. 학교에서 밀어둬야 되니까.
그래서 스카이반 애들한테는 여기서 문제 나온다 하면서 주고 스카이반 아닌 애들한테는 안 주고 막 이 정도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놓고 스카이반 애들 내신 따로 하고 스카이반 아닌 애들 내신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내신은 합쳐서 해버리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내신을 놓겠어. 스카이반 애들 내신 못 볼 거 아니야. 근데 전혀 교육적이지 않지. 그게 뭐한 미친 짓이야. 나쁜 새끼들이지. 어? 학생들을 어? 교육의 기회 공평하게 주고 똑같이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출발점부터 누구는 100m 달리기 하는데 어 너는 50m 앞에 가서 출발해. 말이 됩니까 그게? 나쁜 건 나 진짜 좀 격한 표현하는 총 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나쁜 놈들입니다. 뭐 어쨌든 근데 뭐 차별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자본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에 의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이 존재하는데요. 뭐 어쨌든 뭐 스카이 얘기 보면 뭐 잘 사는 사람들 뭐 어떤 식으로 뭐 애들 자기 자식들 뭐 대학 보내려고 뭔 짓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뭐 어떤 아빠는 막 창이 없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뭐 애 공부하게 만드는 거. 선생도 뭐 비싼 선생 뭐 과외시키고 뭐 그런 내용 뭐 하여튼 뭐 지금인데 근데 어쨌든 서울 쪽에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서울 쪽에 뭐 입시 전문가들이 영어에 대해서 하는 게 나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 벌써 옛날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기 뭐 잘 뭐 아는 사람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겠지만 영어가 수능에서는 절대 평가죠.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옛날에는 전국, 그러니까 취업 딱 치고 나서 몇 퍼센트는 몇 등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점수로 몇 점 이상은 몇 등급, 몇 점 이상은 몇,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점수만 통과하면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했냐? 영어가 쉬워졌다고 얘기해. 맞습니다. 영어 쉬워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점수만 90점 되면 91점이 정확하게 91점 되면 뭐 91점이나 100점이나 같은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뭔 일이 생겨? 영어 쉬워지는 건 좋다. 뭐 학생들의 학습 부담 줄어주는 건 좋아. 좋은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다른 과목도 다 절대평가하는 게 맞거든. 근데 그건 안 했어. 그러면 어떤 과목은 절대평가하고 어떤 과목은 상대평가를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몰빵하는 거야. 학년 낮을 때, 저학년일 때, 중학교, 뭐 고등학교 1학년 이럴 때 영어를 막 선행을 막 시키는 거야. 선행을 이빠이 시켜놓는 거야. 그래서 또 그 학년 낮을 때, 저학년일 때 영어 어느 정도 1등급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영어는 그냥 하루에 1시간, 뭐 30분 그 관리만, 그 자기의 실력을 유지하도록 그냥 그 관리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을 막 하는 거야. 막 수학 어려우니까 수학에 막 계속,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뭐야 3학년 이럴 땐 수학만 계속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한 그런 식으로 한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겠죠. 근데 대부분 지방의 학생들이라든지 뭐 어떤 뭐 과외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그냥 열심히 뭐 학교 수업만 열심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갭이 생긴단 말이야. 아무리 노력을 통해서도 커버할 수 없는 갭이 생기는 거야. 솔직히 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하루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야.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고3이라 치자. 그러면 똑같이 쟤도 하루는 24시간이고 나도 하루는 24시간이잖아. 똑같은 시간이잖아. 근데 쟤는 영어를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하루에 수학을 2시간, 3시간 공부할 시간의 여유가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성적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학교 수업 열심히 하는 거니까. 고3 때 배워야 될 거 배우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 좋다. 근데 쟤는 영어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도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은.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거지 혼자. 딴 과목 공부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의 차이가 엄청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 점수를 따라가, 걔 수학 점수 따라갈 수 있어 없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왜? 상대평가잖아, 수학은. 절대평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부 뭐 강남 뭐 알죠? 뭐 강남의 학원가 뭐 이런데 뭐 소문 들어봤잖아. 그렇죠? 그런데 방학 때면 뭔 일이 생기느냐?
저 여러분만한 학생들이 전부 영어 수업 들어갑니다. 영어 수업 들어갔고 막 고등학교 영어를 막 하고 있는 거야. 막 뭐 문법 뭐 3개월 완성 뭐 이러면서 막 문법 막 공부하고 뭐 다음 방학 때 또 막 몰려갖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뭐 모의고사 문제 막 풀고 앉았고 뭔 소린지도 몰라요.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막 기술을 막 가르치고 있어. 자 여기 이 부분 읽고 이 부분 읽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답 이런 식으로 고르면 돼 말하면서 그게 무슨 영어 공부야? 기술이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런 교육이 좋다고 생각 안 해. 하지만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런 학생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은 다져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솔직히 방학이 가장 좋은 시간대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놀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하지만 알겠습니까? 표정이 왜 개 썩었어?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뭐, 칼질하라는 문제죠? 문제 유형은? 그쵸? 수진이 나에게 생일 선물로 꽃을 주었다 이랬는데, 누가, 수진이가 누구한테, 나한테, 뭐로써, 생일 선물로써, 무엇을, 꽃을 뭐 했다, 주었다. 시제가 과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딱, 이제 영어로 하려고, 수진이는 주었다, 하려고 봤는데, 주어가 뭐가 아니야? 수진이가 아닌 거죠. 그쵸? 그러면 sunflowers 아 이거를 한글로 다시 써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한글로 다시 쓰면 누가 꽃이 뭐 당했다? 주어졌다가 되는 거죠. 주어졌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로써? 생일 선물로써. 누구에게? 수진이에게. 꽃이 주어졌다. 자 그럼 시제가 딱 봐도 뭐니까 주었다가 과거니까 꽃이 주어진 것도 과거죠. 그쵸? sunflowers는 안만 길어봤자 개이니까 네. 그것들이 주어졌다고 싶으면 sunflowers were given. 그쵸? 그 다음에 누구에게 to이죠. 이게 to 안 쓰면 틀리는 거고 sunflowers were given to me 뭐로써? for my birthday by 수진. 됐습니까? 자 여기 문제를 살짝 비틀어 볼까요? 수진이가 나에게 생일 선물로 꽃을 사주었다. 뭐 눈치 빠른 학생들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눈치챘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선물을 사주었다면 어떻게 됐다? Sunflowers were 그렇죠? Bought mommy 그렇죠? 이번엔 for me인 거죠. 됐습니까? 자, to 쓸 거냐, for 쓸 거냐, 이거는 사실은 몇 학년 때 문법입니까? 중1 문법이죠. 수요동사에서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1번. 오케이. 이번에는 나는 데이비드에 대해서 그를 기다리는 말을 들었다. 이러고 있네요. 칼질학입니다. 누구는, 나는 누구로부터, 데이비드로부터 무엇을 그를 기다리라, 것을 말이죠. 것을 뭐 했다 들었다 됐습니까? 그럼 딱 봐도 시제가 뭐니까 그렇죠 과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과거에 들었다고 하시면 나는 과거에 들었습니다. I was told. 그 다음에 그를 기다리라 는 것이죠. 그를 기다리라 는 것 그를 기다리라 는 것 그렇죠. To wait for him. 누구에 의해? By David. I was told to wait for him by David. 자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그냥 안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냥 안 지나가고 추가 학습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능동태 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야? 그렇죠? 말을 한 시제는 과거니까 데이빗이 과거에 말했습니다. 데이빗 told. told 다음에 whom 울차례죠? whom me 그렇죠? me죠 그렇죠? 그 다음에 me가 할 행동 to wait for him. David told me to wait for him.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구조가 완성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중2 올라오자마자 한 tell A to do. One take to do, tell A to do.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목적어인 me를 주어로 바꾸니까 시제 과거고, me가 주어니까 I was told. 얘는 그대로 보면 되겠죠. I was told to wait for him by David. 된다라는 걸 해본 거죠. 됐습니까?
자, 나를 기다려, 그를 기다리다는 뭐다? Wait for him. 그러니까 이번에 제목은 뭐냐? Wait him이야, wait for him이야, wait for him이죠. Wait him 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타동사로 착각하는 중 자동사를 보입니다. 벌써 있어야 되는 거. 그럼 예로는 뭐 arrive him이야, arrive in him이야. Arriving. 그렇죠. 전치사가 이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 이번에는 아주 스트레이트한 문제네요. 근데 약간 속보이는 거 보이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능동태 문장부터 분석해보면 My father bought me a computer. 누가 뭐 했다? My father가 bought 했죠? 그쵸?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왔어? whom에 대한 대답이 왔어? whom에 대한 대답이 왔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왔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 왔으니까 여기에 구조가 뭐다? 구조가 by A, B라는 몇 형식 문장이다? 4형식 문장이고 그쵸? 그래서 아빠가 나에게 얘를 보고 이제 간접 목적어라 그러죠. 수요동사라고 하죠. 얘를 보고 수요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을 문법적 명칭으로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direct object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얘를 수동태로 바꾸라고 한 이유는 약간 뻔하죠. 아까 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먼저 얘기해야 될게 하나 있었는데요. 수동태라는 것은 목수동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동태가 몇 개 나올 수 있는데 두 개 나올 수 있죠. 근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자, 얘를 주어로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뭐 그냥 뭐야 기계적으로 만들어 보면 I was bought가 되는 거죠. I was bought. 근데 I was bought가 뭔 뜻이야? 그렇죠. 내가 구입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by 동사는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수동태지만, 아니 뭐야, 사형식 수요 동사지만 얘를 주어로 수동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컴퓨터가 구입되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구입되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a computer was bought 하면 되겠죠. a computer was bought, a computer was bought, a computer. 오케이. 자, has been bought는 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 시제 뭐니까? bought가, my father bought가 과거 시제니까 여기 과거 시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팔아버린 거 있던 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것도 쭉 보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녀석이 하나 남았죠? 그쵸? 그 다음에 뭡니다, to입니다, for입니다. 이거 나왔죠, 뻔하게. 그렇죠? 당연히 뭡니까? For me, by my father. 한 거죠. A computer was bought for me. By는 형식 전환할 때 My father bought a computer for me 하기 때문에 for me를 선택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렇다면 문제를 살짝 바꿔보면 그냥 냅두질 않죠, 문제는. 성격이 더러워서. 여기 gave였다. 그렇죠? 아빠가 나한테 컴퓨터 주셨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받았다 됩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둘 다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받았다는 뭐다? I was given. I was given.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보면 되니까 a computer by my father. 됐습니까? 이 경우에는 given은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a computer was given. 당연히 되고요. 자, 그래서 4번. 민규야, 너 슬픈 일 있어? 많이 슬펐어. 왜? 뭐? 피곤해? 오늘 뭐 했어? 너무 짜서 그렇죠. 자기 불편한 거 뭐야? 그래서 니도 과자 받았지? 예. 다음 대화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런 문제 정말 짜증나죠. 아닌가요? 자, Did Alice break the window yesterday? 그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Did Alice break what? The window. 언제? Yesterday. 됐습니까? 뭐 요거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그럼 요거 문제 있습니까? 그렇죠. 다 잘 맞아 들어갔죠. Yesterday에 있었던 거니까 무슨 시제 의문문이다?
과거 시제 의문문이고 일반 동사 사용돼 쓰니까 일반 동사 과거 시제 말로부터 설명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일반 시 이건 뭐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일반 동사 과거 시제 의문문은 디드 주어 동사 운영이라는 규칙이 다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앨리스가 어제 창문 깼냐라고 물어봤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깼대요 안 깼대요? 그렇죠. No, she didn't. 맞습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 didn't 뒤에 생략된 거. 그렇죠. No, she didn't break the window yesterday. 그러니까 틀린데 없고요.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the window didn't break. 누가 뭐 했대요? 창문이 깨지 않았대죠. 창문이 깨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앨리스에 의해서. 누가 깼다? 빌이 깼다. 그렇죠. 창문이 깨지 않았네요. 창문이 뭘 깨지 않았습니까? 앨리스의 대가리를 깨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didn't break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더빈 그렇죠. wasn't 그렇죠. wasn't broken 이거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문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wasn't broken. The window wasn't broken by Alice. Bill broke it. Bill이 깼어. 다음 15번. 뭐 이런 거 써 있으면 풀기 싫어지나요? 예. 그래요? 아니 도전 정신 그딴 건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래 이런 분들 지금. 도전 정신 뭐는 거. 그럼 없습니까? 예? 흥미가 없습니까? 영어만 없어요. 영어만 없습니까? 아 영어만. 아 영어만 흥미가 없습니까? 그렇죠. 뭐 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수업을 안 해봤습니다. 아, 수업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중딩, 중딩들이죠. 뭐 앞으로 4, 5년 뒤에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렇죠. 마음에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먼 미래 얘기 같죠. 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질러요. 진로 얘기 말고요. 그 이번에 그 태안에서 사고 나던 친구 있죠. 그 지금 이상한 사람. 아니 그건 그 뭐야 대학 말고 공장에서 발전소에서 사고 나서 죽은 친구 몰라요? 24살짜리.